반갑습니다. 저는 명탐정 휴두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게임 살인저택의 부다페스트. 오늘은 SBA 우수 인디게임에 선정된 살인저택의 부다페스트를 한번 플레이해볼 거거든요. 이게 또 무료버전 있고 유료버전이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유료버전으로 플레이해볼게요. 프롤로그. 열심히 설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아우 엄마 어떡해. 몇 시간 때 출구를 못 찾고 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잠깐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산속에 시체야 설마? 뭐야 살아있어.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야 의식은 이러나 봐. 잠깐만 설마 이 스토리는? 병원에서 구하고 벌써 손주 이름까지 생각했어요. 나도 저기 따랑이에요. 여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왔나요? 같이 길을 잃은 조난객들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쓰러진 여자분은 누가?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방금 인연 수치라는 게 마이너스가 2가 됐는데요?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여자분과 멀어진 선택을 한 기분이야. 그러네. 이 선택지에 따라서 뭔가 결말이 바뀐다거나? 이것도 결말이 여러 개 있는 건가? 잠깐! 저기 뭔가 보여요! 헤매던 와중에 이런 곳에 저택이 있나요? 누군가 튀어나왔어. 어머나! 여기 안에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인가 본데요? 내부 으리으리한 거 봐. 자 여기 쓰러진 여자분을 여기 눕히세요.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생긴 거부터 약간 수상해요. 명탐정 휴도일. 냄새가 납니다. 누가 앉아있는데? 안녕하세요. 저기 해골 있어. 해골 반갑네. 나 혼자 있기 굉장히 뻘쭘했거든 말이야. 허후돈. 군대에서 30년간 복무한 허우돈. 자 이재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강유주랑 차민성은 커플인 것 같거든요.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쥐그림? 계속 공포고 있는 얘기 한번 조성해볼까? 앞으로 일어날 살인을 암시하는 장치겠죠. 저 세 마리 눈 먼지 저게 또 왠지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소설 속에서 살인이 일어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맞네! 살인 예고곡!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먹으실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정부를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단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하층으로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지하! 지하실에 대한 단서가 뭔가 좀 나왔어요. 오야, 방 깨끗하네. 엄청 좋은데 거의 뭐 호텔 느낌인데요? 잠깐만, 저건 또 뭐야? 에드거 앨런 포. 최초의 추리소설을 집필한 미국의 소설가. 벽 안에 고양이의 사람 시체가 발견되는 장면? 추리소설 매니아인가 집주인이? 뭐야? 챕터 1 수수께끼의 저택. 뭐야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 건가? 야! 꿈이었어?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꿈이었어요 요거는. 이런 조난 상황에서는 또 라디오 같은 게 있어야지. 강원 지역에 기습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백성군에 있는 산장에서 산장 중인 55살 김모 씨가 사라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근처인데? 아니시고? 뭐야 호우돈 대놓고 너무 범인이라고 시그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휴도일 범인은 밝혀졌어. 범인은 바로 호돈 아저씨 당신이야. 내 눈은 목석이요. 뻔하잖아요. 라디오를 망가뜨렸으니까요. 어이 저기요 그런 뻔한 전개 요새 3류 소설에서도 안 나오거든요. 너무 뻔하긴 해. 여자가 의식이 돌아왔대요. 오케이. 하니발 선생님. 저 의사도 너무나 수상하게 생겼잖아요 대놓고. 또 머리가. 요새 왜 이러지? 단기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나 너무 이뻐요. 이곳이 낯설지가 않아요. 어라? 낯설지가 않다. 이 저택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인물이겠군요. 챕터 2 첫 번째 살인. 자 바깥에서 두꺼비 집이네요. 누구야 당신? 야옹. 헐 누군가 그림자맨이 나타났다. 뭐야 유주씨? 왜 울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 집 주인 유건무라고 합니다. 간밤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 없는 민성씨가 사망했습니다. 뭐요? 새벽 2, 3시쯤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모는 장난감 블럭을 밟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진짜네? 우주 최초 아닙니까? 레고 밟고 사망. 그렇게 사람이 죽는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돼요. 아 유주씨 진정하세요. 이게 가능합니다. 아니 아까 그 블록 밟고 죽은 부분 있잖아요. 진짜 그거 밟고 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 요런 클리셰를 한번 비꼬는 부분 너무 재밌네요. 아 경찰이 도착했다고 하군요. 어 안녕들 하십니까? 설 홈주 경감이라고 합니다. 셜록 홈즈 따라하는 사람인가? 잠깐만요 입속에 뭔가 있는데? 아 역시 그 살인 예고했었던 눈먼 쥐 인형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3명이 죽는다는 소리야?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군요. 이거 살인사건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 쥐 그림이 완전 대박 떡밥이었네요. 3명이 죽는다는 걸 암시하는 거였어. 챕터 3 뜻밖의 도움. 어! 쉬던 도중 그림자맨 발견. 범인 이렇게 대놓고 바깥에 돌아다닌다고? 아야 어라?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전기수리기사예요 저는. 예. 혹시 이 집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나요? 뭐라도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사람이 죽었다고요. 도망쳐요. 이 수리기사 뭔가 알고 있어 확실히. 후레쉬를 주고 저택 지하실. 역시나 지하실이 확실히 핵심이었나 보네요. 어! 집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건무가 범인인가? 아 이제 범인 후보는 계속 늘어나요. 지하실. 지하실에 무언가가 있어요. 100% 자 여긴가? 어? 지하실 집에 이런 문 있어? 뭐야? 축하합니다. 어? 조회님은 엔딩 루트 1 지하실의 비밀을 클리어하셨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소리요? 엔딩 루트라뇨? 이곳이 게임 속 가상현실이었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게 요새 뭐 그 유행하는 메타버스인가 뭔가 그건가? 의식만 이 가상공간에 깨어있는 상태죠. 이게 게임이라고요? 아니 잠깐만 게임 이렇게 끝나나 설마? 깨워드리겠습니다. 어 현실한 이 도끼로 말이죠. 으아! 어 또 꿈이야. 개꿈을 이거 몇 번을 꾸는 거야. 어 방문을 두드려요. 누가 잡니다. 출출하실 것 같아 고구마를 좀 가져왔어요. 고구마요? 들어오세요. 어? 고구마가 기도에 막혀 숨 막혀 사망. 챕터 4 지하실입니다 드디어. 아! 뭐야 확실히 주인공 꿈꾸는 게 예지몽인 것 같거든요 이거. 고구마 설마 진짜 내가 범인인가? 어, 숨겨 숨겨. 어라 어림없는 소리. 내가 범인이야? 아니야 나 범인이 아니라고요. 어? 방에도 고구마가 놓여져 있고 이재진의 방에도 고구마가 있었고 고구마를 먹다 목이 막혀 죽었다. 하지만 눈먼 쥐 인형이 있었죠. 살인입니다. 살인사건이에요. 세 마리 눈먼 쥐는 대체 뭐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린 거 치면 괜찮지 않나요? 에? 아드님이 그린 거라고요? 제 아들은 그림에 꽤나 소질이 있었습니다. 재능을 발휘받지 못하고 가버린 게... 네, 어? 잠깐만 류건무 아들이 죽었나 본데요? 8년 전 묻지마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잠깐만 아내와 아들이 살해를 당했어. 이거 류건무가 범인일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는데요? 흑화해버려가지고 사이코패스가 된 거야. 좋아 이때 밤에 몰래 지하실 비밀을 밝히러 갑니다. 뭐야 꿈에서 봤던 문이랑 똑같아. 이걸로 확정이네요. 주인공이 꾸는 꿈은 예지몽입니다. 자 들어가보자. 뭐야 던전같이 되어있는 애? 엄마! 누구 있어요 거기?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방금 그 말 범인이야. 범인 누구세요? 왜 여기 갇혀있죠? 죽였다는 건 뭔 소리예요? 당신이 건 모를 리가 있나. 반만충이는 식충인 녀석. 어? 엄마세요? 여기 있는 모두가 날 속이고 있다고. 야 이러다가 주인공도 정신병 걸리겠어요? 어머 토이씨 어젯밤에 기억의 일부가 돌아왔다. 아 잠깐만 라이 류건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챕터 5 기억의 단편. 비밀 연구실이에요. 우리가 찾아냈어요. 야 이거는 뭔데요? 몬스터? 아 지하실에 저런 몬스터를 만드는 시설이 있다고요? 민성이? 어? 유주씨도 실험해? 라이까지? 뭐 잠깐만 라이가 몬스터였어? 어이 거기까지야. 류 소장? 그래 류건무가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인 것 같아. 박집사 처리하게.
오 뭐야? 헐크였어? 저리 가! 라이 씨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오. 가스 초 아 아무도 없어요. 문 열어. 어라 열리네. 지하에 몬스터 실험실이 있어요. 직접 한번 가보죠. 뭐야 그냥 진짜 지하실인데 문이 없어졌어. 아 뭐야 헷갈리는데요 저도 이제. 어 그게 다 꿈이었어? 제가 봤을 때 고도의 얘가 예지몽이 아니라 약간 정신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약을 섭취할 경우 약효 수치가 높아지죠. 만약 그때 약효가 일정 수치를 넘은 상태라면 약 먹은 엔딩?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거였네요. 피아노 소리. 어? 저 노래는 세 마리. 세 마리 그 쥐. 어? 라이 있네. 가 아니라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그래 생각해보니 여기 폭설 주인데 여기서 어떻게 왔대? 제가 폭설에도 불구하고 여기 혼자 올 수 있었던 건 멀지 않은 데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 그 라디오에 나왔었던 살해 현장. 일단은 설엄주는 그러면 그 산장에 있다가 산장 현장에 있다가 이쪽으로 저택으로 넘어온 거군요. 설마 산장과 이 집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인 거예요? 호우돈? 호우돈이 연쇄 살인범이다. 촉으로 범인을 찾아낸다고? 이거 완전 사자 느낌인데 경찰을 맡긴 해요? 어? CCTV 영상 확보했대요. 호돈 씨가 사지순 1차기만 하면은? 자 누구야? 범인 누구야? 산장 살인 사건 용의자가 얘네 둘이라고? 민성 씨랑 유주 씨가? 거기다 두 명?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세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라이 씨가 사... 쥐덫이 손목에 놓인 채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쥐 인형이 놓인 채로 있었습니다. 당신은 한 게 뭐야 도대체? 어 오토리 조사 나하고 라이 씨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모든 사건의 범인은 라이 씨였어요. 어? 복수를 다하고 떠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복수입니다. 라이 씨는 죽은 산장 주인의 딸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버지를 보러 산에 오르는 길이었어요. 산에 가까워지자 다툰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빠가 죽는 모습을 라이가 목격을 했군요. 공포와 분노가 겹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한참 숨은 헤매다 쓰러졌어요. 거기서 이제 그 녀석들을 만난 거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어쨌든 범인은 잡았는 거 같은데 너무 찝찝한데. 잠깐만요 멈춰.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어. 휴도일 범인을 찾았다. 유서에 허점이 있어. 마약에 취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라이 씨는 단지 아버지 죽는 모습을 목격했을 뿐인데 마약에 취한 건 어떻게 알았어? 유서의 표현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라이 씨 나이는 습니다를 쓰겠죠. 읍니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쓴 구식 표현이에요. 최소 50대 이상이 쓴 걸 거예요. 허우돈, 류건모 50대 이상이면서 라이 씨의 정체를까지도 알고 있고 이 모든 것에 살인극 연출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오 뭐야 엔딩이 나오나 본데요? 최후의 범인 누굴까요? 일단은 나는 빼야 돼요. 허우돈. 아 이 사람은 계속 수상했고 설경감도 있네요. 아 단서들이 많긴 했는데 아 이거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까먹은 것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허우돈을 고르기에는 너무 뻔한 엔딩일 것 같고 유건무 아니면 설경감일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동기가 확실한 거는 류건무인 것 같은데. 범인은 바로 류건무 당신이야. 여기서 읍니다체를 쓰면서 산장에서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어쩌면 산장 주인 부녀와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르죠. 정말로 아버지가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집에 돌아왔다는 건가요? 내 집에 우연히 들어온 범죄자를 응징했다 그건가요? 당신은 맞아 과거의 묻지마 살인으로 가족들을 잃었지. 그래서 두 명의 범죄자를 보자마자 범죄자에 대한 복수, 그 범죄자 그 자체에 대한 복수를 한 거지. 아 이거 맞춘 것 같은데요. 평소에 라이 양과 우리 집 사이에 왕래가 있었다면 라이 양이 정신을 잃은 채 이 집에 왔을 때 아는 척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아는 채 이 집 분들의 안면인식장에? 먼저 아는 채 하기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이 씨가 어떻게 마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을지 추후 보안 수사를 하면서 알아볼게요. 병원에 좀 가보세요. 안돼! 안돼!
걸렸나봐. 3년 후. 와, 진범을 못 찾은 엔딩인가 보네요. 취직을 한 고도일이에요. 라이씨? 난 못 지나간다. 죄송합니다. 사람 착각했어요. 벌써 3년 전인가. 라이씨가 범인인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라이씨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라이씨는 진범에게 자살로 위장해 살해된 거야. 아,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내가 바란 엔딩은 아니지만 난 거기서 살아남았어. 취업도 했고 수고했어. 엔딩 A. 그냥 이대로 살아. 와, 삶에 쩌들어서 산 회사원이 되어버린 고도일. 아, 진범을 못 찾아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진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진범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이런 게임 재밌게 플레이해봤어요. 저는 오늘 유료 버전은 플레이했지만 무료 버전도 있거든요. 직접 플레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저 휴도일에 추리는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했어요. 휴바!